화력이 죽였다. 벌써 다 익었다. 맛있다.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국물 죽인다. 확실히 그 강호동 형님처럼 봉지라면이랑 컵라면이랑 같이 끓여 먹으니까 식감이 되게 좋네요. 면발이 두 가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거기다가 사이사이에 어묵이 있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와. 그 라면은 김에 싸 먹어도 맛있거든요. 고소하다. 김을 한 두 장을 그냥 여기 넣어놓고 좀 숨을 죽인 다음에 너무 맛있다.
아, 점심을 늦게 먹어서 세 봉지밖에 안 끓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끓일 걸 그랬어요. 조금 아쉽네. 근데 김치도 김치인데 김이랑 같이 먹는 게 되게 오히려 되게 맛있네요. 들기름으로 만든 김이어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네요. 잘 먹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라면은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번 컵라면이랑 봉지라면이랑 이렇게 한번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식감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저처럼 아까 오뎅을 길게 썰어서 면발이랑 같이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국물도 시원해지고.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